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 입시 이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학교 에리카, 한양대학교 스포츠 과학부죠. 자, 한양대 그냥 에리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에리카의 실기 종목은요,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실기 종목이죠, 25m 왕복 달리기. 총 이렇게 네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작년에 마지노선에 저희 이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국어 5등급, 영어 4등급, 탐구 3등급. 자, 이 학생의 실기 능력이 어땠냐? 남학생이었습니다. 10m 왕복 달리기는 8.8초. 자, 제자리 멀리 뛰기는 290. 메디신볼 던지기 11.8m. 25m 왕복 달리기. 자, 이게 좀 가능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한번 뛰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42.5초입니다. 25m 왕복 달리기는 아시겠지만, 보통 25m 왕복 달리기는 꽃갈코를 두 바퀴 돌고 끝이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네 바퀴를 돕니다. 그럼 총 100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록을 여학생 기록이라고 비교했을 때 8.8초는 9.4초와 동일하고요. 남자 제자골드 290은 240cm, 메디신볼 11.8은 9m, 42.5초는 50초입니다. 자, 이 성적에 이 실기 기록이 작년에 거의 마지막 막바지로 합격을 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이 이 성적이 대략 어느 성적과 비슷한 거냐면요, 모든 4등급입니다. 국어 4등급, 영어 4등급, 탐구 4등급. 하지만 여기에서 4등급 상중하에서 상보다도 상이 더 안 나와도 되고 중이 나와도 합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 4등급 하나 나왔을 때는 이 실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만점이 나와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노선의 성적은 거의 4등급 중반에 이 성적에 이 정도의 실기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수능 변별력이 조금 높아지면서 조금 더 성적대가 향상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 실기 변별력은 가능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